네, 다음은 이제 네, 네. 정수 전문가님. 네. 자, 지난주 이게 쓰니까 이제 이번 주두 종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 사이버 결제고 한 종목 또 뭔가요? 아, 네. 하나는 로맨스를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두 종목 보니까 차트 보지 않더라도 약간 이제 띠박질하는 그런 출발점에 놓인 것 같아요. 좀 네. 신바람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 사이버 결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네.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이 전자결제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사이버 결제,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다날릭 다 좋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모바일 작년이 기준으로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관련된 종목과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전자결제도 거기에 따라서 시장 마켓이죠.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커지고 또한 틈새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모바일 결제까지도 시장을 확대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역시 이제 올해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두배 정도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고 조금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한 차례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정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매도세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일봉상 상당히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돼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올해에 대한 다시 한 차례 전자결제주 중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모양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되어서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매매전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가는 13,6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조금 길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대신에 12,500원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 한 종목 더 바로 또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릴까요? 네, 루멘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뭐잘 아실 거예요. LED 관련된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뭐 서울 반도체 그리고는 루멘스, 뭐 루미마이크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 루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실적 부분이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LED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작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올해 초부터 서울 반도체도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루멘스 역시 사실은 바닥권에서 상승이 거의 10,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 단기적인 눌림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LED 쪽이 LED 조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확대된다든지 아니면은 조명이 LED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단 꼭 올해뿐 아니라 향후에 이제 몇 년간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테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정책으로서도 수혜가 될수 있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백열구 전등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LED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LED 쪽이 상당히 굉장히 반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은 오늘 한4.5%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만 원에서부터 9천 원까지 10% 정도 되는 눌림을 일단 턴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죠. 내일 약간 눌림이 나오면 9,500원 정도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는 12,000원입니다. 길게 보시면은 직전에 어느 정도 저항이 되었던 그러니까 만원 부분은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11,000원까지도 돌파된다면은 한 목표가 12,000원 정도까지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지금 지지하고 올라왔던 9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500원 정도,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좀 길게 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